요즘 이제 뭐 대체요법 뭐 이런 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제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대체요법에 뭐 소위하게 필이 꽂혀서 현대 의학적 도움을 받지 않고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러다가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서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학병원의 표준치료보다 대체요법이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때에 따라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비교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예일대학교 그 암센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국립암의 데이터베이스, 국립암 데이터베이스죠. 미국 암 환자들이 전부 등록된,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 중에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진단된 이제 사람들을 전부 이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유방암, 전립선암, 폐암, 대장암에 해당되는 환자 840명을 이제 추려서 했는데 주로 이제 표준치료, 양방치료를 한 사람이 한 560명, 대체요법만 했는 사람 280명. 근데 실제로 이 대체요법만 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 암센터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하면 잘 안 하죠. 그래서 아마 숫자가 280명인데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. 어쨌건 이 사람들은 거의 나이하고 모든 걸 해보니까 대체요법을 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훨씬 더 높더라 하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.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특히 초기에 대체요법만으로 치료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제 평상시 얘기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체요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개 이제 의사 면허가 없는 그 전문가가 아닌 표준 아니고 표준치료 대신에 적응하는 다른 치료법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완요법, 보완의료, 또 그 다음에 통합의료. 이거는 표준치료로 간주되진 않지만 암의 치료에 도움되는 여러 기술이나 치료법들이 있습니다. 그 치료법들을 표준치료와 병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.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같이 하는 보완의료 통합암치료가 치료 효율을 높이는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. 그 다음에 간혹 흔히 항암제가 독약이고 몸을 다 망가뜨리고 이런데 또 자연은 전부 다 좋은 거고 하는데 자연적인 거라는 것이 꼭 안전하거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큰 자연의 일부입니다. 자연의 그 어떤 법칙을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고 우리가 순응하면서 거기서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이 좋은데 자연은 좋은 거고 안전한 거고 하는 생각이 아마 오류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대체요법만으로 암 치료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같이 하는 보완적 통합적 접근 방법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